안녕하세요. 맛있는 행복을 드리는 뽀로롱 꼬마 마녀예요. 오늘은 전복 가지고요. 맛있는 전복죽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. 전복 내장을 정말 듬뿍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. 우선 쌀을 불려주시는데요. 200ml컵 기준이에요. 2컵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30분 이상 불려주세요.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요. 전복 내장. 전복 손질하는 법은 많이 나와 있어요.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전복 내장 200g 정도인데 한 11개 대짜 크기예요. 여기다 참기름 2큰술 넣고서요. 곱게 갈아주세요. 그리고 나서 전복죽에는 전복을 손질할 건데요. 그냥 잘게 썰어주세요. 두세 개 정도 썰어도 되고 네 개 정도 썰어도 되고 이거는 그냥 맘대로 썰어주시면은 전복 손질은 끝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. 본격적으로 끓일 거예요. 냄비에 중불 정도로 한 다음에 아까 우리 불린 쌀 있죠? 그 물기 빼서 팬에 넣고서요. 달달 볶아주세요. 여기서 물을 미리 1.6L 정도 받아놔서 그거를 조금씩 보충해가면서 볶아주세요. 조금 볶다가 아까 우리 썰어놓은 전복 있죠? 그걸 넣고서 또 달달달 볶아주세요. 이거 넣는 타이밍은 별거 없어요. 그냥 어느 정도 볶아졌다는 느낌 들면 그때 넣으면 되세요. 그리고 이제 뭘 넣느냐? 아까 갈아준 전복 내장 있죠? 그걸 탈탈탈 털어서 또 볶아주세요. 중불이에요. 계속 볶아주세요. 볶다가 또 물도 보충해주세요. 볶고 물 보충하고 볶고 물 보충하고 이 과정을 한 40분 정도 하면요. 전복죽이 푹 끓여져서 정말 맛있는 전복죽이 되거든요. 막 너무 흐물흐물지 않고 진짜 맛있는 전복죽이 돼요. 그리고 전복이 더 끝내주게 들어갔어요. 그래서 더 맛있어요. 간은 뭘 하느냐? 국간장 한 큰술만 넣어서 간을 봐주세요. 그 소금 간을 조금 해줘도 되는데 저는 국간장으로서 한 큰술 넣고 모자라면 살짝 소금 간을 넣었어요. 간은 여러분이 원하는 입맛대로 하시면 되시니까 간 보면서 40분 이상 저어가면서 맛있게 만들면요. 정말 사 먹는 거 안 부러워요.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. 전복을 미리 칼집을 낸 다음에 버터에 구워서 다 구워진 거를 슬라이스 하면요. 고명으로 딱 좋아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